한화그룹이 2조 원을 투입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대우조선 노조가 졸속 매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노조가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속도전보다 검증이 우선이라며 노조가 배제된 졸속 매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가 왜 대우조선을 인수해야 하는지 노조의 내용을 설명하고 또 노조 측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매각 협상에 노동자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노조는 산업은행은 한화의 경영 일탈을 방지하고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에 신경 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대우조선 노조는 현대중공업으로 매각이 추진되자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크게 반발한 바 있는데요. 이번 하나그룹으로의 매각은 통매각인데다 동종업계에 매각하는 것도 아닌 만큼 노조 반발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한화가 대우조선 인수를 추진하는 목적은 뭘까요? 네, 육해공 통합 방산 시스템을 갖추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화그룹은 최근 방산과 항공 우주를 신성장 사업으로 보고 사업 강화에 나섰는데요. 그룹 내 흩어진 방위 산업 부분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우조선 해양의 낮은 재무 건전성이 과제로 꼽힙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자산 총액 12조 중 부채가 10조 원으로 부채 비율만 676%에 달합니다. 적자 장기화와 파업 여파에 따른 불안정성도 주요 과제인데요. 대우조선은 원자재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냈습니다. SBS 비즈 강사입니다.